사장님을 담당하고 계신 바비 인형. 네, 자 여러분, 한채영 씨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한국의 바비 인형이죠? 자 먼저 네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포즈 취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계신 분들께 한번 또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 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한채영 씨는 실제로 미모를 보니까 정말 뭐 한국의 바비인형이라는 그 천사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뭐 한채영 뷰티크 흥행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사장님의 뷰티 꿀팁을 듣고자 손님들이 줄지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말로 뷰티 맛집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마치셨으면 바로 이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잠시만 조금 더 사진 촬영 진행하고요. 이어서 홍현희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촬영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네,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단체 촬영을 하셔야 돼서요. 옆에 잠시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한채영 부티크에서 뷰티 치트키를 담당하고 계신 홍현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개그우먼이시죠. 요즘 뭐 방송과 홈쇼핑을 넘나들면서 뷰티 전도사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요즘 뭐 결혼 후에 한창 미모 전성기라는 네 소문이 들립니다. 자, 한채영 부티크에서도요 뛰어난 판매 실력과 입담으로 모든 제작진들을 놀라겠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실력 발휘해 주셨는지 네 프로그램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마치셨으면 옆으로. 아, 지금 거절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뒤로 돌은, 네, 장면을 거절당하신, 네. 자, 그러면, 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리 위엔위엔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영 부티크에서 열흘 판매 사원 담당하고 계신 리 위엔위엔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매파말라. 아, 짱중진 씨씨. 네, 자, 무대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분은요, 중국 쇼핑몰이죠. 탈보에서 유명한 왕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한채영 부티크에서는 열혈 사원으로 활약해 주고 계십니다. 네, 씨씨, 지금 여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느 분이 준비하고 계시나요? 까오나 씨요? 네, 자, 다음은 저희 까오나 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저 소개해드린 홍현희 씨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그 케미 오늘 밤 9시 5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홍보 및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씨씨에, 지금 여보. 아, 아직 안 오셨어요? 어, 그러면. 자, 그러면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네. 어디 가세요? 아, 뒤에 서시는 거예요? 네, 전략적 사진 촬영,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녀 4인방 그리고 청인점은 안타깝게도 좀 무대 행사를 같이 하지 못했고요. 네, 네 분이서 함께 진행하는 환상의 케미,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청인점까지 다섯 분이서 함께 하는 환상의 케미. 네, 네, 예쁘게 꽃받침 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츠오비엔. 세시에 오쪽은 괜찮으시고요. 네, 촬영 마무리가 됐으면 저희 바로 이어서 기자간담회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마치셨으면 저희 테이블 혹시 의자 따로 준비해 주셨죠? 네, 의자에 이제 저희 출연진 분들 좀 자리에 모시고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